네, 오늘 조선, TV 조선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네요. 이스타 항공 타고 중국 Z세대 대학생 100명 한국 방문이라는 기사인데요. 한참 중국이 우리 한국 저번에 그 사드 배치하고 한참 끊었죠. 이스타 항공이 한국 관광공사 상하이 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 대학생들의 방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다. 중국 대학생 100명은 25일 오전 이스타 항공 상하이발 Ze-872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번 중국 대학생의 방한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남한의 방한 관광 놀이터 개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개인, 팀별 여행 컨셉에 따라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취재하게 된다. 이스타 항공은 이번 중국 대학생 방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한중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스타 항공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중국 Z세대들이 관광을 넘어 여행지 취재와 홍보까지 하는 방한 활동에 이스타 항공이 함께 할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국 인바운드 수요 활성화를 위해 한국 관광공사를 비롯해 여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오랜 역사적 교류를 해온 친밀한 나라예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부터 이어온 한중 교류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조만간 한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이제 한중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공통으로 맞이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은 6.25때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미국 측은 남북화 화합에 침묵은 끼얹고 찬물을 끼얹었죠. 우리 남북이 잘 되는 건 미국은 바라지 않아요. 주변 중러 북과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암암리 요구하지만 한국은 그동안의 혈맹인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한국 군대를 보내어 피를 흘려 중동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저 미국이 혈맹이 아니라 지금은 그동어그 용병이 돼버렸죠. 용병이란 게 뭐예요? 돈 받고 남은 나라에 가서 싸워주는 사람들을 용병이라죠. 용병은 이제 자기 생명이 위협하면 다 두고 도망치는 것이 용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군을 용병으로 갖다 추락시킨 게 트럼프예요. 뭐 한미 뭐 혈맹 뭐 이건 옛날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이 미국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한국 젊은이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걸 끌고 갔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니 뭐뭐 이러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뭐 핵을 가지고 뭐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든지 뭐뭐 뭐 동북아시아 5개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 이 지역에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이들과 가깝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뭐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우리 한국은 하늘만 쳐다보고 뭐 전쟁에 갖다 희생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국익을 위해서 중러 북과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과 정상회담도 있어야 된다고 보죠.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신세예요. 오늘 TV조선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 이스타 항공 타고 중국 Z세대 대학생 100명 한국 방문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